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오늘 제주는 남부 지역을 제외한 제주 전역에 강풍주의보, 산간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1100도로와 516도로는 소형 차량이 체인을 감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모레까지 산간 지역에 많은 눈이 더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대형 건물은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1년마다 정밀 소방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허술한 제도 때문에 소방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김찬년, 박주연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연면적 2만 7천 제곱미터의 한 대형 매장. 소방법상 바닥 면적이 1천 제곱미터가 넘으면 불이 났을 때 연기를 빼내는 제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대형 매장의 건축 도면입니다. 지하층과 지상 2층에는 제연시설이 있지만 나머지 층에는 없습니다. 제연시설을 면제받기 위해 대형 창문을 설치한 겁니다. 불이 나면 창문을 깨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해야 하지만 지금은 진열장으로 막아놨습니다. 아무래도 농업을 하다 보면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물건을 쌓아가지고 이제 물건 이제 보관하기 편리하게 그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쉽게 불에 타고 유독가스를 내뿜는 이불이나 옷가지가 많아 화재가 나면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비상구에도 물건들이 쌓여 있어 방화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연면적 7,000제곱미터의 또 다른 대형 건물.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는 2층에 3개, 1층에 2개뿐이어서 기준에 크게 못 미칩니다. 방화문은 불이 번지지 않게 항상 닫혀 있어야 하지만 모두 열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방시설이 잘 되면은 저희들이 입주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안전성이 있겠죠. 화재 났을 경우. 소방시설 관리업체가 지난해 12월부터 도내 대형마트와 숙박시설 등 6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90여 곳에서 1,300여 건의 소방설비 불량이 확인됐습니다. 행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 그 개선을 했다고 하지만 개선하지 않고 보고만 그렇게 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물들은 1년에 한번 소방 종합 정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점검이 해마다 이뤄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소방시설들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걸까요? 박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언시설이 없는데도 창문을 막아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시 내한 대형 상가. 취재진이 소방시설을 함께 점검하자고 소방서에 요청하자 잠시 뒤 상인들이 바쁘게 물건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관리단 직원들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소방연금 나왔으니까 빨리 치워야 된다고 해가지고. 일부 상인들은 소방 당국이 문제를 알면서도 눈을 감았다며 의혹을 제기합니다. 강사에 표시를 해가지고 상품권으로 2, 30만 원씩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방서에서는 뭐그 차후에 점검이 나오면은 사전에 연락을 줘가지고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하지만 소방서는 강하게 부인합니다. 무슨 말도 안 했어요, 아십니까? 저는 진짜 그러면 옷 벗겠습니다. 가는데 혹시 뭐 그 관계자분이 아파서 병원 가서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헛걸음하면 안 되니까 가기 전날쯤에 한번더 전화를 하는 거죠. 허술한 소방시설이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허술한 소방법 때문. 건물주가 소방시설 관리업체를 선정해 비용을 지불한 뒤 소방 점검을 받기 때문에 선정된 관리업체는 건물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형 상가의 소방시설 관리업체가 소방서에 제출한 결과 보고서입니다. 제연시설 관련 내용이나 창문을 막은 사실에 대한 지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장애물들 좀 있었던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추후라고 하는 조치는 취했던 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거기도 뭐 방금 나오면 그때뿐이고 그 이유는 모르죠. 그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니까. 국회에서도 소방 점검을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현재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불관계가 형성돼 있어가지고 건물주가 점검 결과를
확정해달라고 요청하면 위탁업체는 계약을 연장해야 되는 문제 등이 있어서 거부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도 소방당국이 소방시설 관리업체 점검을 소홀히 해 소방점검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허술한 제도와 소방점검 때문에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는 중요한 소방시설이 문제점을 가득하던 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제주개발공사가 제주맥주의 국내 유통과 수출을 위해 미국 업체와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의회는 출자 타당성과 사업성에 문제가 많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개발공사는 내년 8월 출시를 목표로 미국 지역 맥주업체인 브루클린 맥주사와 공동 출자해 가칭 제주 크래프트 맥주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자본금 120억 원 가운데 개발공사가 36억 원을 출자하게 됩니다. 출자 타당성 용역 결과 사업 수지는 1.3으로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주도의회는 그러나 미국 맥주 회사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고 복잡한 출자 구조 때문에 나중에 지배구조가 바뀔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물론 어느 순간 보면 뭐 이제 10%의 규정에 묶여 있기 때문에 만약 증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도 참여 못해가지고 제조항목장 날 수도 있고. 특히 브루클린사가 국내 판매 실적이 거의 없고 지명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맥주보다 4배 비싼 고가 전략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건 그 대형 수입 맥주보다 이제 상당히 그 고가인 그 흑맥주 그 기네스와 그 동등한 그런 그 가격이 지금 이렇게 그 형성이 될 건데요. 그 가격 경쟁 면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방 공기업은 민간인 참여가 어려운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서 법적 타당성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제주도 의회가 일단 합작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제주개발공사의 전략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한 대학생이 교수 연구실에서 시험 문제를 빼돌려 유급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주대학교에 따르면 수의학과는 지난 6월 24살 김모 학생이 교수 연구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몰래 촬영한 정황을 확인하고 김 군을 유급시켰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과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총장에게 보고하거나 정상적인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유급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돼 교육부가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9시쯤 애월읍 하계 1리 13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안방에서 자고 있던 집주인 42살 김모 씨가 손에 2도 화상을 입고 주민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침대 주변에 담배꽁초들이 있던 점으로 미뤄 담배불 취급 부조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02년 4월 제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지적장애 2급인 20대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37살 구모 씨 등 3명을 특수강간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고 씨 등의 범죄가 10년이 지났지만 2011년부터 장애인 강간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장애 여성 6명이 성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 53살 박모 씨와 해당 지역 장애인단체 간부 58살 이모 씨 등 모두 7명이 기소됐습니다. 네, 아침 출근길 꽤 춥습니다. 오늘은 추위도 추우지만 강한 바람에도 잘 대비하셔야겠는데요. 현재 남부를 제외한 육상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516도로와 1100도로는 소형차량의 경우 체인을 감아야 운행 가능하고요. 강추가 이어지면서 내일까지 산간에는 최고 30cm가량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북부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2도가량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4도 내외로 아침보다 더 춥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평년과 비슷하지만 낮에는 평년 기온을 6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네, 남부 지역의 현재 기온 5도에서 6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6도 내외에 머물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종일 5도 안팎의 기온을 유지하겠고 체감 온도는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산간에는 앞으로 10에서 30mm가량의 비와 최고 30cm가량의 눈이 내리겠으니까요. 빙판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섬 지역의 현재 기온 9도, 낮 기온 10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제주공항에는 강풍특보와 윈드셔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김포를 포함한 대부분 공항에는 눈이 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까지 눈 소식이 있고요. 일요일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3회 제주 온기 굴제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고바치 노랑굴 일대에서 열립니다. 제주 전통 온기 전승 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에서는 제주의 전통 온기를 노랑굴 가마에 넣어 사흘 동안 구워내는 굴제 행사가 진행됩니다. 또 향토 핵심화 시범사업에 참가한 9개 단체가 운영하는 지역 향토 명품 전시관이 마련되고 관련 전문가 워크숍도 개최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주 도립 제주 교향악단과 제주 합창단이 함께 마련하는 2013년 송년음악회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제주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제주시 연북로에 있는 연갤러리에서는 강일경, 권호준 작가 기획 초대전을 24일부터 30일까지 열고 다양한 도예 작품과 황동 작품을 전시합니다. 한국서각협회 제주도지회가 마련하는 9번째 전시회가 21일부터 25일까지 제주시 신산갤러리에서 열립니다. 탐나미술인협회는 창립 20주년 기념전시회 제주미술 맑은 바람전을 21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제주현대미술관에서 마련합니다. 오름에 이는 바람을 주제로 한 송은실 개인전이 23일까지 제주시 연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제주 우드워커클럽과 제주도자공예협회는 23일까지 설문의 여성문화센터에서 흙, 나무, 삶에서 만나다를 주제로 한 작품 전시회를 엽니다. 제16주기 소암 현중화 선생 추모전이 25일까지 서귀포시 소암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초대 작가와 소목회원 작품 50점을 선보입니다. 제주 출신 김병심 시인이 쓴 산문집 돌아와요 당신이니까를 도서출판 각에서 편했습니다. 제주시 2도 2동에 있는 디자인 오토 출판에서는 경력 5년 이상의 편집 디자이너 한 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17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43국에 9252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도너리 오름 출입 제한 기간이 연장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참여환경연대와 함께 도너리 오름 식생 복원 상황을 조사한 결과 송이층 지반이 약해 자연휴식연재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출입 통제 기간에는 토지 형질 변경이나 벌채 등이 금지되며 어길 경우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제주은행 임직원들이 부당 영업 혐의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제3자 담보 제공자에 대한 부당 연대 보증 혐의로 직원 한 명에게 중징계인 정직 조치하는 등 68명의 임직원을 징계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관 경고와 함께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